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Winky 너도 내 말 못 믿은 거야? 아니 설마 했지. 똥을 먹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똥을 먹는 건 우리 토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야. 응? 필요하다고? 우리 토끼는 파릇파릇하고 신선한 풀을 먹는데 그게 소화가 잘 안 돼. 됐다. 하지만 한번 소화가 된 똥을 다시 먹으면 풀을 두 번 소화시키는 게 되거든. 잘 먹었다. 똥을 먹는 건 풀 속의 영양분을 몸 속에 잘 흡수시키는 우리만의 건강 비법이라고. 이야, 정말 신기하다. 너희 토끼들 정말 영리하구나. 아유, 이쯤이야 뭐. 얘들아, 얘들아, 이거 너희들 똥 맞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건포도처럼 자잘하고 동글동글한 똥을 싸거든. 나는 물컹물컹하고 푹 퍼진 똥을 싸. 냐냐냐? 정말이네? 근데 니들은 같은 풀을 먹으면서 왜 다른 똥을 싸? 그건 말이야. 우리 양은 거의 물을 마시지 않거든. 하지만 우리 소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걸 좋아해. 물을 많이 마시는 소는 뱃속에서 물과 풀이 섞여서 똥이 물컹물컹한가 보나. 그래, 그거야. 근데 그래도 이 똥은 아무래도 소똥 같은데. 나도 내 똥 같긴 한데. 내 똥은 퍼지게 생겼는데 그건 왜 동그랗게 생겼을까? 누가 빚어놓은 것처럼 말이야. 또냐냐냐, 저건 뭐지? 쇳덩굴이잖아. 우와, 저 똥 좀 봐. 동그랗게 됐어. 쇳덩굴이는 우리 똥을 참 예쁘게 빚어줘. 고마워, 쇳덩굴이야. 에휴, 고맙긴. 우리는 소똥 덕분에 사는데. 소똥 덕분에 산다고? 우리 쇳덩굴이는 소나 말과 같은 다른 동물의 똥을 먹기도 하고 또 그 속에 알을 낳기도 해.
똥은 우리의 집이다 먹이거든. 쇳덩어리는 우리 숲의 청소부야. 맞아. 우리가 싼 똥을 모두 청소해 주거든. 안 그러면 숲은 똥으로 뒤덮이고 말걸. 여기가 딸기밭인가 봐. 근데 왜 딸기가 하나도 없지? 일단 내려가 보자. 그래. 누구세요? 안녕. 난 딸기 요정이야. 딸기밭에 온 걸 환영해. 저기 요정님, 딸기는 어디에 있어요? 아, 요 하얀 딸기꽃이 지고 나면 딸기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자, 딸기 샤바방. 어? 딸기꽃이 사라졌어. 저기 봐, 꽃받침만 남았죠? 점점 빨개지네? 우와, 딸기다! 딸기! 신기하지? 딸기는 꽃을 받치고 있던 꽃받침이 자라서 만들어지는 거야. 저 그럼 딸기 씨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 네? 이건 딸기의 주근깨잖아요. 요 주근깨가 바로 딸기 씨란다. 아, 씨가 바깥에 있었구나. 자, 딸기 씨는 딸기 속에 하얀 무늬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무늬를 따라 영양분이 씨로 전해지는 거야. 이야, 신기하다. 그럼 요 작은 딸기 씨를 심으면 딸기가 열리겠네요. 딸기 씨보다 줄기를 심는 게 더 쉬워. 딸기는 줄기를 뻗어가며 자라거든. 줄기 중간중간에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딸기를 얻을 수 있단다. 또나나나! 깔깔마녀님께 딸기 씨는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겠다! 그리고 딸기 씨 대신 줄기를 심어서 키우면 된다는 것도 알려드려야지! 맞아. 고맙습니다, 딸기 요정님! 잠깐만! 손 내밀어봐! 딸기 샤바방! 딸기다! 와, 맛있겠다! 딸기 요정이 주는 선물이야. 친구들과 나눠 먹으려. 고맙습니다! 공격하라! 공격하라! 채소들이 싸우고 있나 봐. 토마토 좀 공격! 초록 채소는 절대 지지 않는다. 브로콜리 대포리 스톱!
채소나 초록 채소나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채소잖아. 그러니까 편을 가르지 않아도 된다고. 아니야. 우리가 더 잘났어. 우리가 채소 중에 왕이거든. 무슨 소리? 어떡하지? 채소들의 색깔은 왜 이렇게 다른지를 알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오, 그래! 우리 채소밭에 가보자! 그래! 근데 왜 붉은 채소들이 안 보이지? 지금 열심히 자라고 있잖아. 뭐냐? 어디요? 저기! 토마토와 고추 그리고 피망 같은데? 또나나나! 붉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잖아! 채소들은 말이야 햇볕을 쬐고 또 물을 마시면서 쑥쑥 자라게 된단다. 그리고 또 땅속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색소를 가지게 돼. 그 색소 때문에 브로콜리와 같은 초록 채소는 점점 더 진한 초록색을 갖게 되지. 또 토마토, 고추, 피망과 같은 붉은 채소들은 말이야 처음엔 초록색이었다가 익으면서 점점 붉은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렇게 채소마다 다른 색소가 바로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힘인 거지. 채소들을 화해시킬 방법을 찾았어요. 햇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초록 채소가 최고라고. 아니야. 얘들아 알았어. 너희들이 다른 이유. 뭔데? 몸 안에 있는 색소 때문이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니까 서로 잘나고 못나고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우지 마. 뭐 그런 뭐 좀 생각 좀 해보고. 우리도 좀 생각해 보지 마. 부하님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야지. 파니언 출발! 아이고 아이고 가려. 여기가 부하님의 피부야. 부하님은 정말 못 말려. 어? 넌 누구야? 난 피부를 지키는 지킴이야. 근데 왜 한숨을 쉬어? 내가 잘 가꾸어 놓은 피부를 부하님이 엉망으로 만들었거든. 응? 부하님이 한 거라고? 그래. 부하님이 목욕을 하면서 말이야. 때를 너무 빡빡 민 거야. 그것도 아주 세게. 세게 할까? 아니야 세게 해도 돼.
깨끗해지자면 이 정도쯤이야. 알았어, 알았어. 막! 참아야 하느니라. 정말 너무 심하게 하신다. 아, 그럴까? 자, 뻥뻥뻥뻥뻥뻥. 아프다. 그렇게 빡빡 때를 심하게 밀었으니 각질이 다 떨어져 나갔지. 응? 각질? 어? 그게 뭐야? 각질? 응, 각질은 말이야. 우리 피부의 가장 밖에 있는 층으로 세포와 기름층으로 만들어진 거야. 각질은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지켜줘. 근데 부하님처럼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거나 때를 빡빡 밀면 각질층이 사라져서 우리 몸의 수분이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긴 피부가 땡기고 가렵고 우둘두둘 뭐가 나는 거지. 또냐냐냐냐냐. 그럼 각질은 영원히 사라져서 돌아오지 않는 거야?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니, 기다려야 해. 1-2주 후면 새로운 각질이 생기거든. 아하, 그렇구나.